피자야? 피자! 배드걸 피자. 어, 배드걸 이게? 네. 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맛있겠는데? 여기, 여기 좋은데, 그 또띠아에다가 그 뭐지? 땅콩버터 소스 살짝 바르고 그 위에 바나나. 바나나 올리고 초코. 초코 올리고 아몬드 올려서 구운 거예요 그냥. 초코? 초콜릿? 이건 말 그대로 악마의 레시피. 디저트. 초콜릿 스멜이 확 올라와. 이거는 따끈해요 지금. 어, 단냄새 되게. 아니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 맛이랑 비슷한 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군침 돌아. 디저트로 딱. 바나나가 뜨겁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이거를 짠 거를 먹은 다음에 단 거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이거. 맛있어. 이거 자체로 맛이 없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맛이 거지. 없을 수가 없고 드시는 순간 이건 이건 고칼로리구나. 이효리 씨는 맛있을 것 같아. 다이어트에서 이런 거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해 먹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가끔 저런 게 너무 당겨. 바로 그때입니다. 정말 당겨 땡기고 이런 게 진짜 땡길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그때 이거 정말 괜찮네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진짜 피곤할 때 진짜 말 그대로 당 떨어진다는 그 느낌 들었을 때 이거 정말 기가 막혀요. 집에서 그 약간 나중에 한 가지 질문 하나 먹으니까 막 너무 느끼해요. 느끼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괜찮아요. 좋아하는 맛. 단 걸 좋아해. 나는 하나 먹으니까 단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아 그럴 수 있어요. 유재석 씨 입맛이 이거는 단 걸 안 좋아하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우 참 괜찮네. 정말 괜찮아요. 아우 좋아요. 초딩 입맛. 애기 입맛. 아 맛있겠다. 네, 또띠아죠? 네, 또띠아 위에 제가 발라요. 제가 보는 말이죠. 지금 저 윤승아 씨의 이 지금 볶음밥이랑 요게 그냥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아, 이거 너무 디저트처럼. 너무 맛있어요. 볶음밥 먹은 다음에 이걸 딱 먹으면은 이거 딱 먹으면 짱이죠.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다니까. 네, 그렇지. 얇게. 아, 맞아요.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얇게. 잘하시네. 아 그럼요. 대충해. 알려고 바나나? 바나나 그냥 생바나나예요. 안 구운 라이브 바나나죠? 미국에 가면 저런 여자들 맞아, 있잖아. 맞아. 라틴 라틴 쪽. 예예. 어디야? 웨아프람 멕시카. 멕시카. 잘해요. 올리고 이제 이 초코 시럽. 그런 거요? 그거 없으면 어떡해? 그냥 초콜릿 올려도 돼요? 초콜릿 녹여가지고 아예 튜브형으로 된 거 팔아요. 아~ 그냥 초콜릿 푸셔갖고 아~ 올려놔도 아~ 네. 어차피 불에 들어가니까 아우 그냥 초콜릿을 많이 넣으면 좀 너무 다니까 조금만 넣지 마라. 조금만 해도 맛있겠다. 피자치즈 조금 그리고 아~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 아몬드 마지막에 고소하게 좋겠다. 이게 또 바로 5분에 구워 먹으면 기가 막혀. 진짜 해외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비주얼인데 미국에 있는 국경지역에서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지역에서 먹는 거 거기 뭐 국경 먹어야 돼 늘수 있어요. 어 됐어요. 얼마나 해야 돼요? 불로? 7분? 7분? 네. 되는구나. 한 6분, 7분 하면 되는데 좀 아삭아삭한 게 좋으면은 바삭바삭한 게 좋으면 7분? 어 그러면 승아 씨 요리도 그렇고 이효리 씨 것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네요. 어 벌써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와! 어때 어때 어 이게 맛있겠다. 와. 와 굴삭. 맛있겠다. 바나나가 그 모양이 그대로. 특히 저 승아 씨하고 효리 씨가 직접 해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아 오늘 행복해요. 아, 그거. 아, 뜨거. 아, 매번 저 공복으로 집에 갔는데 오늘 배불리 집에 가네요. 그죠? 예, 아. 예, 어. 나 이거 맛있다. 다 먹자. 맛있어. 다 먹자. 야, 봉사. 아, 너무 맛있어. 아, 행복해. 어때요, 아내 역시? 행복해요. 아까 밥 먹고 진짜 이거 딱 너무 좋아요. 유리 씨 어떠세요? 아, 이 땅콩이 씹히는데 중요해요. 여자들이 풀칠 수 없는 악마의 레시피. 정말 말 그대로 악마의 레시피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악마의 레시피다. 네. 땅콩버터랑 돼요. 너무 맛있다. 오, 정말 어떤 메뉴가 올라가도 이거는 정말 후회 없는. 오늘은 정말 야, 정말 이거, 맛있는. 진짜. 참 그 중요한 게 두 분의 요리를 다 맛을 봐도 5,000원이면 먹어요. 아, 얼마나 이거 저렴하고 예, 아, 야식으로. 고민이다. 이거. 야 이거 지금 배드걸 피자와 꼬엘밥. 아 이거 지금 오늘. 아 지금 딱 반반. 어쩔 수 없이 투표는요 두 분 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자 아, 여러분 지금부터 이효리 씨와 윤승아 씨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와 미치겠다. 만약 3대 3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결승. 최초로 어떻게 해야 돼? 두 분의 메뉴가 다 예, 결승에 진출을 해주세요. 자 꼬엘밥이냐 이효리 씨의 배드걸 피자냐. 자 이효리
아, 아 진짜. 자, 이효리의 배드걸 피자 남겨주고 들어갑니다. 피자 맛있었는데. 아, 이효리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끝에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뭘 선택해야 할까 하는데 이미 입에서는 초콜릿이 감싸지고 있으니까. 아, 맞아. 약간 끝날까봐. 자, 정말 윤승화 씨의 꼬일밥도 너무 맛있었고 배드걸 피자도 맛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메뉴로 등극해서는 이효리 씨의 배드걸 피자! 자, 이효리 씨, 너무 큰 소감 한 말씀.